열리라는 파워 신인 더보이즈 컴백! 2018년을 정복한 파워 신인이죠. 보이그룹 더보이즈가 성숙해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2달 만에 다시 새로운 앨범을 들고 컴백했죠. 타이틀곡 No Air를 발표하고 2개월 만에 초고속 컴백에 나선 더보이즈는 특별한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장시간 동안 수중 촬영을 소화하는 등 이번 앨범에 엄청난 공을 들였다고 하는데요. 꾸준히 타이틀곡 작사에 참여해온 멤버 선우는 이번 신곡 노웨어에서도 랩메이킹과 작사에 이름을 올렸고, 정말 할 때마다 제 자신이 좀 성장을 하는 것을 느끼면서 이렇게 재미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평소 남다른 감각으로 더보이즈 내 금손 포지션을 맡고 있는 케빈은 한정판 앨범의 로고 디자인과 포토그래퍼로 참여, 더보이즈 특유의 참신한 개성을 담아냈다고 합니다. 오는 6일 데뷔 1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더보이즈. 데뷔 1주년 미리 축하드리고요. 2018년의 마지막 활동도 팬들과 함께 즐겁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아이돌미 넘치는 진소리가 전해드리는 아이돌 뉴스. 더 많은 소식을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